그때 주말 보라이트 쳤어. 이 사람 그때 맨 끝에 앉아 있었어요. 제도이가 팀장할 때 그때 너 진짜 제도이가 네. 그 얘기하더라. 눈도 잘 못 마주쳤다고. 아, 아이고 이런 걸 팀장이라고. 그때는 저 종국이 춤 한번 시키려면 몇 명이 그냥 한 3시간을 설득해야. 지금은 손가락질 하니까. 아유, 아유 진짜 요즘에 가끔 화장실. 형이 화장실에서 혼자 촬영하고. 아니. 아니 같이. 아니 화장실 거짓말을 너무 해. 방송 입에서 일단 화장실 얘기 나오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지 알아요. 진짜. 방수가 저기 지호도 그거 알지? 네. 어 지호 뭐지? 별명이 송지욕이라고. 광수야 저기 지효 클럽 갔다는 얘기 또 그 이후로 들었니 못 들었니? 클럽도 클럽이고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을지 모르겠는데 뭔데? 그 제 친구 중에 일산 쪽에 사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 그래. 어렸을 때 지훈이한테 돈을 뺏긴 적이 있어요. 진짜? 뒤져서 나오면 10원에 한 대 뭐. 지효 장난 아니네. 네, 성분이니까. 오. 저기 석진 형이 보낸 저 아, 네. 이게 아이디어가 뭐 지금 채택이 됐나 봐요. 런닝맨 재방송을 보는데 게리가 재석이한테 또 속고 앉아있네. 카메라 돌 때 우리가 다 게리 속여도 눈치 못 채지 않을까? 게리 한번 속여보자. 이 아이디어 어때? 좋지? 예. 어떤 얘기예요? 유재석 씨가 게리를 너무 많이 속였잖아요. 근데 다 속잖아. 다 속지. 우리가 뭐 편집해서 드러낸 것도 없잖아요. 거의 백발 역증 다 속기 때문에 네. 우리 전체가 한번 속여보는 거예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그 게임을 저희가 이제 하잖아요. 네. 게임을 하는데 이곳이 또 우체국이니까 이 저 그 스탬프를 아까 말한 대로 이 저 엽서나 이런 그 네. 우편물에 찍는데 그거를 게리 씨가 모르게 얼굴에다가 해야 돼요? 아니면 옷을 제외한 얼굴에 몸에 아... 몰카를 이거 하면은 뭘 주시는 거예요? 이 저 나도 오면 나도 8명한테 몸을 하나씩 드릴 거고요. 네. 게리가 중간에 알아채면 게리한테 뭐 아 게리 형한테 하나 아 그거 게리와 네. 우리와의 대결이네. 저희가 또 팀이네요. 그 우리도 그렇지. 팀워크이 중요하겠네. 서로 막 개인전화를 하고 그러니까. 근데 게리 오시 제작진에서 게리가 원래 여기 눈치가 빠르다고. 눈치 빠른 것 같지 않던데? 아, 되게 빨라요.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자기한테 도장을 찍으면 나 요즘 오늘 밀어주는 건가 하고 다 받을 수도 있고. 도장은 너무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티가 나니까. 잉크 묻히기. 그냥 살짝. 그래, 모르게 그냥 자연스럽게 터치. 그렇지. 아~ 그러면 이제 게리가 언제 와요? 언제 게리가 오나? 그러면 이제 저기. 그러면 이걸로 한다 이거죠? 작전을 짜야 돼. 이게 왜냐면 우리가 잘해야지 노골 쪽으로 막 아이고 막 이러고 그러면은 눈치채요. 네, 게리가 이게 계속 도장 찍게 만들어야 돼.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탈락하고 게임을 탈락하고 계속 1등 하게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옆에서 응원하는 듯이 하면서 잉크 바르고. 그렇지. 처음에 하는 제안을 얼굴에 바르고 시작할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전국의 오른쪽 자리는 늘 그런 자리야. 아, 용화 씨는 뭐 어떤 게 좋을까요?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좋아. 좋아한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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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여기 잘 몰라요? 용화 씨가 잘하는 그 성대 머신이야. 성대 기계야. 성대 머신 기계. 제동이, 제동이 웃음 제동. 제동이, 제동이 웃음 제동. 어, 제동이야. 잘하잖아. 아니 저기 잘하잖아. 경상도 사네. 경상도 사네. 잘해. 이럴 때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오랜만에 나오니까 옛날에 한 번씩 했거든요. 이럴 때 이럴 때 저 애드립 생각났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이렇게 숨는 거지. 나한테 이길 건 사람 안 보이네. 아 그래요? 아 이렇게 내려가서 지훈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순서 정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